반가워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한국 시간은 2시고요 여기 태국 시간은 12시에요 12시. 저희는 아침에 밥 먹고 지금 터미널 21에 쇼핑 왔다가 밥 먹고 마사지 받고 들어가려고요. 여기 메뉴판 보여줄까요? 아 여기 간단식으로 라면도 있어. 2300원 어머 김밥도 있어. 김밥. 김밥에 라면 먹을까? 그래 김밥에 넣 라면 먹어라. 나는 비빔밥. 아 근데 진짜 내가 이번에 와서 느낀 건데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더워 지금. 이 시계 오면 안 될 것 같아. 이 시계 오면 이사 가자 친구야. 이사 가자. 이사 왔어요 우리. 안 됐나? 이게 들어오는데 손이 좀 아프죠. 여기 손님이 지금 없으니까 직원들 에어컨 못 틀게 하겠지. 고맙습니다. 맛있어 보여? 사실 라면은 뭐. 야 태국에서 저는 라면을 먹는 건 모르겠네. 면은 열무국도 좋더라. 와 점점 더워지는 게 뭐지? 야 김밥 봐봐. 쌀이 그거다. 흑미네. 흑미 쌀이네. 한국 김밥이다. 오, 한 먹어봐요 맛있는지. 김밥 맛있다. 어때? 별로야? 라면 안 시켜라 먹지 말고. 어? Hello, hello. 네. 원 라면. 네, 라면 천천 라면 고소다. 네. 표정으로 표현했지. 신나는가? 열무 한번 표현해주세요. 근데 직원분이 나오셨어. 그래요? 미안해. 근데 한국에서 김밥 한 줄 얼마야? 요새 3,000원? 기본이 3,000원. 이거 200바트인가? 한 개? 150이었나? 사람 왜 이렇게 많아도?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뭘 먹으러 온 거야? 김치찌개 맛있거든. 어? 김치찌개. 저런 사람들이 시키는 걸 시켜야 되는 거야. 그지? 나 안 먹어. 안 먹었는데? 좋은 거야. 안 시원해. 왜 그런 거 안 팔지? 길에서? 수박주스 이런 거 뺏는 거야? 왜 탈라? 그래 그럼 너네 땡모만 한 사먹어봐. 방송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너네 둘이는 지금 배탈 일부 직전이잖아. 이미 물만 나오고 있어. 그니까 뭐 때문일까? 너네 이것저것 많이 먹었잖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먹는 게 거의 대부분이 도시지가. 한식 이렇게 와서 먹은 게 두 번째야. 어저께 오늘 나머지 다 도식 먹었다. 아이고 더워. 저 상황이 지금 라면이 목구멍으로 뭐야. 이렇게 시원해. 여기 갈래 바로? 소파가 맛이나. 그래 여기 갑시다. 나는 툭보다는 여기 이쪽 마사지는 잘 물어봐. 어깨 마사지 몇 시간 할 건데? 원아워. 난 어깨 어깨든 해보고 모자라면 발도 해야 되겠다. 여기 마사지 시설이 괜찮다. 보실까요? 시설이 괜찮아. 깔끔해. 그래? 아, 나 또 딴 데로 가야 되나 보다. 하이. 이렇게 등만 한 시간쯤 우는 거야? 어머나.
이건 좀 오버인 것 같은데요. 이거 품 마사지 하러 나가야 되겠다. 너무 죽겠다, 나. 답답해서. 어머, 세상에. 어머, 얘, 이거. 돼지 족발 같아. 이거. 우와. 오 마이 갓. 근데 한 시간 동안은 같은 건 제가 알겠다. 마사지는 언제 해요? 같이 하는 거야. 하면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파파고여서 해. 여기 영어를 잘 못해. 워터티슈. 그게 먹는 거야? 뭐가 먹는 거야? 옷? 피어났다. 회공해서 방송 켜서 소통도 많이 못하고 해서 소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어제 쇼는 어땠나요? 별로였어요. 어제 쇼는 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별로였어요. 이번에 여행에서 느낀 게 역시 여행은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와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불가피하게 이 상태면 온 거라서 온 건데 여행은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가야 돼. 왜냐면 나는 이제 이렇게 레저 즐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레저를 뭐 예를 들면은 낙하산이라든지 뭐 해상 스키라든지 뭐 스노클링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또 저 친구들은 또 안 좋아하고 그래서 여행은 아마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와야지 좀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호텔에 박혀 있는 거 빼고 하는 게 없어. 절친 신지님이랑은 잘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겠지. 여행 코드 잘 맞아요. 그래도 뭘 하는 걸 좋아해. 끝났어? 안쪽으로 타 언니 떨어졌다. 저번에 떨어질 뻔했다 언니. 어디로? 옆 갑자기 출발하거든? 옆으로 쭉 떨어질 뻔했다. 오마이갓. 아이고 마이 갓. 어머 샘플 때. 오마이갓. 어머 샘플 때. 어떡해. 뭐 샀는데? 오! 나중에 다 갈로 오면 되지. 어디 있는데? 저기 앞에서 놓고 어머 내 화이트 정답! 어차피 한 바퀴 돌아서 나중에 가져가면 돼. 아 어차피 한 바퀴 도는 거야 이거. 여기 여러분 태국이 큰 타원형 로타리로 돼 있거든요. 파타야가. 그래서 이게 아마 20바트인가? 맞죠? 1인당 10바트 주고 얘를 타면 내가 이제 원하는 지점에 저 배를 누르면 내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보이죠? 와, 파타야 해변입니다. 해브 나이스 데이. 해브 나이스 데이. 일단 스타벅스 가갖고 커피를 한 잔씩 테이크아웃 해야 되겠어요. 그죠? 여기 스타벅스 되게 특이하다. 여러분 볼래요? 제일 갔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림 같다. 이렇게 온 데 쓴 거. 그죠? 저 야자수는 약간 그래픽 같아. 지금. 뭔가 희한하게 태국은 할 게 없는데 이러고 앉아있어도 뭔가 기분이 좋고 사실 한국이 스타벅스에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빨리 나가고 싶죠. 그치. 그리고 되게 특이하다. 실전 처음 보는 시스템. 한국 시스템. 우들장인가.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 일하나 뭐 돈을 모았을 때 이런 거 아는 사람이 있나? 너는 그럼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어? 나야? 나? 뭐 내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 근데 능력이 있어. 근데
돈 다 썼어. 그럼 마사지라도 하면서 살 거야? 능력이 있는데 와서 돈을 다 썼어. 어, 이제 마사지라도 해야지. 우리 가면은 200바트씩 받고 8,000원씩 받고 마사지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루 10명 하면 8만 원. 사람이겠지? 사람이? 어. 너무 좋으면? 그럼 주물러 8,000원 줄게. 아니, 지금은 8,000원이 있어서 좀. 아, 그래? 힘들어지면 연락드릴게요. 아, 여기 살 수 있어, 너는 근데? 난 살 수 있어. 너는? 나도. 넌 나이 많이 한 60대 이후에. 여기 여러분 쇼핑센터 제가 구매시켜 드릴게요. 이제 배터리가 딱 절반 왔거든요. 이제 절반밖에 여러분이랑 같이 못 있어. 어, 시원하다. 와, 뜨겁다. 아까 못해봤어. 넌 수영복 있니? 수영복? 수영 안 해? 바지는 있어. 그럼 바지 하나 살까? 수영. 아, 위에 티셔츠 입고. 스위밍? Yes, swimming. 아, 프리사이즈? 응. 이거 이거 할까? 타올라인. 타올라인. 250? 예, 250. Look at my car. 20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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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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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바트 깎았어. 수영하러 갈래? 어디? 너네 수영 안 하고 싶어? 여기 쇼핑몰에 방송이 안 켜져요. 그래서 한 바퀴만 돌고 집에 가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킬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저희가 묵는 태국 파타야에 있는 호텔이고요. 지금은 저희 이제 수영을 하러 나왔는데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가 2층에 있는 수영장이고 우리는 어, 1층 쪽으로 가나 보다. 쟤는 인어 같다. 어머, 190은 돼 보이는데, 저. 어, 야해요. 부끄러워. 아우! 아우, 부끄러워. 아우,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아, 광고해야 돼, 광고. 자, 하나, 둘, 셋. 차가워.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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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에 사람들이 많아졌다. 우리만 웃기만 하면 아주 모르겠네. 밥을 먹으러 가도 갑자기. 어머. 야, 1m 70인데. 앉아. 딸려주세요. 기회다. 끌고 가. 아니, 카메라 때문에. 이거 구명 줬기 때문에 안 닿더라고. 아, 됐다. 어머, 모가지 아파. 어. 언니, 모가지 아파요. 안 돼요. 거긴 안 돼요.
이거 여기 지금 너무 사람 많아서 카메라를 어디로 비춰야 될지 모르겠고. 그지? 아까는 없었는데 왜 갑자기 또 많아져? 몰라, 어디 가나 그러네. 지금 밥 먹으러 가서 갑자기 풀수 입을 때고. 와. 자, 여러분. 잠깐만. 쇼핑백 찾아왔어요, 저희. 쇼핑백 찾아왔고요. 언니 잘 쉬셨어요? 아, 아무래도 일하러 온 여행이라서 그런지 뭔가. 그리고 지금 파타야가 태국 자체가 너무 더워서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공주 씨 수영복 다시 보여주세요. 어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어디 거예요? H&M이요. H&M 거고요. 저 원래 수영복만 입는 건데 지금 뷰지털이 안 깎이는 바람에 그 어쩔 수 없이 아까 입었는데 수영복 사이로 부시철이 이만큼 잔디처럼 나왔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위에 입었어요. 섹시한 몸매를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근데 중국에서는 겨털도 안 깎고 하잖아. 예! 중국에서는 뷰지털이랑 겨털도 안 깎고, 예. 저기 뭐야, 유명 영화배우도 막 이렇게 했는데 겨털 팍 켜놓고 그러는데. 거긴 중국이잖아. 이제 영원이는 씻고 나왔고요. 알몸으로 앉아있어요. 그리고 공주는 씻고 있어요. 어머, 홀딱 벗고 있어 저기 지금. 뭐야? 제 똥구멍 어때요? 섹시. 왜 이렇게 까매요 근데? 예? 핑크, 누가 봐도 핑크색인데요? 어머 세상에. 선글라스 보여요? 선글라스 보이네. 어, 벗고 있었으면 좋을 텐데. 진짜? 네가 벗고 있겠어? 아, 그럼. 제가 나 앞에서 벗을 애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같이 있는데도 우리는 난 사실 네 내 뷰지 봤어? 어? 약간 지나가다가 봤지. 지나가다 한 번씩 간혹 가다가 어 봤어? 근데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 거기 항상 털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린 서로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뭐 가슴이나 뷰지도 안 우리 앞 보여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 어 그래요. 어 나도 씻어야 되는데 지금 공주가 씻고 있어요. 공주는 똥도 그렇고 씻는 것도 그렇고 졸라 오래 씻어요. 그러니까 똥 싸잖아. 그럼 화장실에 한 30분 앉아있고 그 다음에 씻을 때도 한 30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마지막에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방송 찾고 있는다고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가는데 한 30분 뒤에 나올걸요. 어? 어머 얘 졸라 빨리 나왔다. 아, 근데 여는 언니랑 같이 씻기 싫어. 아, 같이 씻은 거야? 어. 여기 샤워기가 두 개잖아. 그럼 너네는 서로 그럼 봤어, 뷰지? 살에 묻혀서 안 보여. 살이 단단히 방어하고 있던데. 켜켜이 쌓여가지고. 내가 그럼 씻고 나올 테니까 185짜리 미니 올 거예요. 같이 놀고 있어요. 단신 미니는 가겠어요. 진짜 생얼 장난 없죠. 개씹이지. 역시 원래 여자는 화장빨이에요, 그죠? 원래 여자는 화장빨이에요, 여러분. 아니 3년아 뷰지를 다 까보면 어떡해. 예, 그 수북하다 너도. 약간 너도 약간 수북한 거 스타일이네. 어? 수북 스타일이네. 어 약간 영리정 스타일. 오 나도 약간 수북 스타일이거든요. 다행히 아니 그 왜 그렇잖아. 나무도 가지가 많고 잎이 많이잖아요. 이쁘고 막 그렇잖아. 꽃도 맞잖아요. 꽃잎이 많아야 이쁘잖아. 그래서 나도 하트로도 밀어보고 삼각형으로 밀어보고 다이아몬드로도 밀어보고 다 밀어도 봤는데 수북한 게 이쁘더라니까. 뭔가 꽃무늬가 수북한 게 이뻐. 맞죠? 응 맞아요. 맞아요. 메이크업 해라 오늘은. 응? 지금 메이크업 해. 내가 메이크업 해줄게.
저는 메이크업하고 입을 옷도 없고 편하게 나가려고. 왜 메이크업하고 까만색 원피스 딱 입고 머리, 내가 머리까지 해줄게. 여기 방송이니까 그래도. 자, 아니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다시 시선에 찍고 싶지 않아. 어차피 와서 세수해야 되잖아. 클렌징 자, 사야 돼. 폼 있어요 내가. 자, 지금부터 메이크업을 하고. 왜냐면 공주씨 우리도 콜로세움 같이 일 수 없잖아요. 아니 메이크업 할 게 쿠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눈썹 그릴 거랑. 어, 내 그러면 딱딱 맞아빠져요. 쿠션은 여러분 메론메산 에스티로더 쿠션이에요. 쿠션 하나 얼마라고요? 16만원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에스티로더 16만원짜리 쿠션을 리필 들어서. 네. 자, 쿠션을 여러분 자, 여러분들 쿠션을 칠 때 눈밑이, 눈밑이랑 이런 데 치면 안 되거든요. 정면 보세요. 자, 이 눈밑이랑은 치면 안 돼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나갈 수 있는 것 맞지, 언니? 아니, 왜 웃어, 내 얼굴 보고. 숙질 안 찌네요. 아니, 방금 왜 웃었어? 아니에요, 자. 이제 나와요. 또 어디 웃으면 안 돼. 여기다가 이렇게 콩콩 찍어요, 이렇게. 오늘 면접 보러 갔나요? 이거 이걸로 매우 기다려요. 이 메이크업이 여러분 아니 연지 본지가 아니라 메이크업은 끝나야 아는 거예요. 다 다시 정면 봐요. 보여주셔야죠. 또.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이렇게. 근데 약간 좀 생기서 왜 자꾸 웃어? 아니 괜찮지 않아요? 아니 거울이 왜? 저기 선생님 저기 왜요? 저희 몇 개 나가야 되죠? 아니 뭘 하시는데? 평소보다 더 청초해 보이고 좋다는데요? 너 태국으로 와서 봐봐. 내가 이런 거 있을 테니까. 여기에는 이 색이 날라가서 나오네요. 아니 언니 이거 먹으면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왜? 헤이, 니 꼬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왔나봐요. 컬러세움. 아, 꼬마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해. 단발 있었는데? 다 왔는데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여기다. 맞네, 여기. 내가 이 사진 본 거거든. 어 역시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를 알아본다니까. 어머 여기도 관광버스가 뒤집어지게 와있네요. 건물 봐봐. 와우 이쁘지? 여기도 언니들이 나와있네요. 지금? 보이지 여러분? 어, 예 보여주자 우리. 갔어 몇 명 남았다. 이리 오마 帅，帅。여기서는촬영이금지라서여러분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여러분안녕히계시고요내일방송틀수있으면키도록하고오늘은이만마치도록하겠습니다안녕히계세요빠이빠이